여러분 안녕하세요. 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또 다른 세션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지금부터 바카라 세션으로 먼저 시작을 해볼 거예요. 우선 이번 핸드는 지나치고요. 다음 핸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플레이해요.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그리고 원래 계셨던 구독자분들 저희 그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요 그 라이브홍 채널로 갈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. 그쪽 링크 타고 오셔서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. 저희가 3일에 한 번씩 영상을 라이브 영상을 띄우고 있으니까요 좀 더 자세한 설명 그리고 디테일한 설명 그리고 소통 이런 게 가능하세요.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이 채널 영상 업로드된 채널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말을 아껴서 영상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.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바카라는 끈기가 있어야 돼요. 마틴으로 하되 의심하는 순간 엮이게 됩니다. 이 딜러분이 여태껏 본 한국 여자분들 중에 제일 미인인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단발머리한 스타일의 여자분들을 굉장히 예쁘게 보거든요. 근데 이분이 딱 단발머리 하시고 너무 예쁘시네요. 배우 해도 될 것 같아요. 가라가 힘든 게 쫓아가다가 그죠? 가는 수가 있어요. 그죠? 쉽지 않습니다. 그죠? 그래서 마틴으로 가는 거예요. 이번엔 왠지 모르게 뱅커 치고 싶었는데 왠지 둘둘로 갈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뱅커 내려서. 그쵸. 희한합니다 이게.
6대6 타이 이렇게 되면 더 플레이어 쪽에 배팅을 해야죠. 지금 이 딜러분 같이 이렇게 이쁘장한 언니들이랑은 계속해서 가고 싶어요. 그죠? 뱅커로 내려가네요.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 과감한 배팅도 필수예요. 물론 뭐 쉬었다 하는 것도 당연한 좋은 거지만, 야 그냥 뱅커로 내려가네요. 요번에 한번 쉴게요. 원래는 플레이어로 반대로 쳐야 되는데 한 번만 더 볼게요. 그쵸, 플레이어로 쳤으면 맞췄네요. 그죠? 그 딜러분 얼굴 보다가 홀리는 것 같은데요. 약간 나가서 룰렛 세션으로 좀 더 하고 싶은데 이 언니 얼굴 계속 보고 싶네요. 웃음이 많네요, 언니가. 이 딜러분은 그 배우 했어도 됐을 것 같아요. 그죠? 뭐 아이돌이나 저 정도 외모면 굉장히 예쁜 얼굴이죠. 깔끔하고 배운 것 같기도 하고 매력 있는 얼굴입니다. 이렇게 플레이어 쪽으로 갔죠.
10분 경과했고요. 6대6 타입니다. 다시 한번 배팅 들어갑니다. 같은. 또 다시 한번 타이가 나왔고요. 이렇게 세번 만에 적중을 했어요. 자기가 이쁜지 알 거예요, 그죠?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딜러분들 나오시는 분들도 좀 외모 좀 가꾸고 나오시고 이러시면 좋겠어요. 남자건 여자건 공인이잖아요, 공인. 여러분, 한 번만 더 여기에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지금 이 채널에서는 업로드를 시켜 드리고요. 그이 채널에서 뭐 영상 보시고 계신 분들은 원래 구독자분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영상 그 설명란에 보시면은 라이브 채널로 올수 있는 그 링크가 있으니까요. 그쪽 타고 오셔서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. 계속해서 이쪽 채널도 시청해 주시고 라이브 채널도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, 지금까지 1타 강사였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